따로 준비한 건 없는데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. 1978년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살인적인 저수가로부터 출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.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도 하고 주장해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이 노란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갔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제가 저를 비롯한 우리 의료계 대표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우리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교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저희의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.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나서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3월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습니다.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정부의 이런 강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서 의사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.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.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